식을 처음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또 직접 제품들을 도시락을 만들어야죠. 네, 만들어서 팬분들께 드려야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장을 보러 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간식 세상. 우와, 과자 진짜 많네. 아, 내가 이게 한국어를 잘 읽었으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답답하다. 한국어가 너무 많아. 갈 길이 아주 멀어. 그러니까 어서 와. 인사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칸의 민주 이나키입니다. 와, 진짜 오랜만에 돌아. 지금 시간은 새벽 1시고요. 2시야. 새벽 2시고요. 우리가 오늘 아육대를 가잖아요. 그래서 팬분들을 주기 위한 김밥 앤 유부초밥을 만듭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그럼 지금부터 칸표의 김밥을 시작합니다. 뭔가 많다. 다 우리가 잘못 먹은 거잖아. 맞네. 리액션을 그렇게 하는 거야? 제가 엄청 크게 썰었어요. 아니, 왜냐면 여러분. 이게 큰 정도가 아니라 이거 거의 썰었지. 손은 씻었지만. 저. 내 입만 열게. 오케이. 시작. 손은 씻었지만 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오예. 오. 렛츠고. 입안하기 뭐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좋을까? 계란 이렇게? 응. 김밥은 엄마가 만들었을 때 옆에서 같이 몇 개 싸봤거든요? 근데 저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재료를 진짜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분명히 엄마가 다 만든 재료를 똑같이 김밥을 쌌는데 제 김밥이랑 엄마 김밥이랑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. 오마이갓!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돌돌돌돌 마무리해주면 김밥! 완성! 제가 처음으로 만든 김밥입니다! 오! 오! 아, 저기요! 아, 이브 조밥씨! 아, 터졌어! 너의 그 마음이 너무 넘쳐 흘러서 그래. 팬분들을 맛있게 먹이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넘친 거라고 생각해, 민주야. 알았어. 유나야, 이제 너가 유부하고 내가 김밥 해볼까? 저는 참치 김밥을 해볼게요. 우와, 대박! 저 못 해먹겠다. 괜히 튀어나온 거 뭐야? 열정. 야, 재밌다. 진짜 나 정성을 다해 하고 있어. 여러분 알아주세요. 김밥이 조금 못생겨도 맛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민주가 처음 만든 참치 김밥. 그 먹는 척 해줘. 입안으로. 아. 누나 왜 그래? 김밥이랑 싸워? 아니. 민주야, 이건 좀 잘 잘랐지. 오. 그거 잘했다. 그렇지. 응. 나 칭찬에 배고픈가 봐. 네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. 민주야. 드디어 완성!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십니까? 아름다운 호일 도시락. 밤을 꼬박 샜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. 더 시간이 많았으면 더 뭔가 제대로 뭔가 스탠드라는 아쉬움이 많지만 진짜 바깥에 그 세세한 것까지도 저희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네, 예쁘게 봐주시고 좋겠습니다.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위해 먼저 맛을 봤는데 괜찮아요. It's okay. 네. 저희가 뭐 진짜 막 뭐 특별하고 대단한 걸 만든 건 아니지만 그쵸.
네, 저희의 진심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. 아 진짜 네. 담겨 있어요.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. 네 여러분 이따가 이거 드시고 힘내시고 우리 오늘 좋은 하루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이!